풀이 국화과의 요르회살이 풀인 서양 등골나물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서양 등골나물은 페놀 성분을 분비해서 주위에 토종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생태계 교란식물 중 하나로 뿌리가 뱀 모양을 닮아서 영어로 화이트 스네이크로 불리며 사근초라고도 합니다. 서양 등골나물은 황산 바륨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풀을 먹은 소나 양, 염소에서 짜낸 우유를 먹으면 두통이나 메스꺼움, 손발 떨림 등의 우유 중독증을 일으켜 식욕을 잃게 되는데 미국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도 이 풀을 먹은 젖소의 우유를 먹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서양 등골나물은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하면 좋은 약초입니다. 특히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할 때,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잘 걸어다니지 못할 때,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 때,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경우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무릎 펴기가 힘들 때 사용하면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서양 등골나물은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에 근육과 인대가 눌려서 아픈 것, 허리를 심하게 써서 아픈 것, 운동을 잘못해서 근육과 근막이 놀라서 생기는 통증을 다스릴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서양 등골나물은 내용제로도 사용하지만 되도록 외용제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과 종기, 부스럼, 상처와 골문대에 이 서양 등골나물 잎과 줄기를 짓지어서 붙이면 염증과 통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서양 등골나물이 꽃이 필 때인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해도 됩니다. 말린 약재를 곱게 가루로 빻아 밀가루와 섞어 반죽한 다음 무릎 관절과 허리 아픈 데 붙이면 염증과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잘 걸어다니지 못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서양 등골나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